어릴 적 보았던 만화 속 로봇이나 영화 속 심심찮게 등장하는 로봇. 우리가 생각하던 로봇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로봇은 그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저마다 다른 모습, 다양한 역할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로봇.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꼭 닮은 모습으로 뛰고 달리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로봇의 진화. 영화 속에 등장하던 로봇 기술들이 점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인간과 로봇의 공존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남성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I forgot my tools again. 이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로봇. 뭔가를 찾는 듯한데요. 그리고 사뿐히 걸어가 널빤지를 짚더니 180도 턴을 합니다. 잠시 후 널빤지로 징검다리를 만들고 공구 가방을 집어들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을 가볍게 올라가며 점프를 하면서 몸을 비틀어 공구 가방을 던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 있던 박스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니 발판을 만들어 내려오는데요. 540도 공중회전을 하면서 화려한 착지를 선보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고난이도 동작을 시연하면서 한층 진화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끈 부분은 바로 인간처럼 손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손에 집게를 장착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고 던지며 작업자의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아틀라스는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해 개발되는데요. 2013년 처음 공개된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물건을 짚고 달리는 것을 넘어 공중회전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그런 로봇이 사실 이족 보행 로봇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러니까 가장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처럼 덤블링도 하고 자세를 정확하게 사람처럼 더 어떻게 보면 더 사람보다 더 안정성 있게 자세를 취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이제 보행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일정 부분이 있어서는 더 훌륭한 어떤 그런 모션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족 보행 로봇을 가지고 공장 환경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족 보행 로봇이 사람과 같이 공존하면서만 다니는 그런 환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공장 환경에서 다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 환경에서의 어떤 휴머니드 로봇이라고 한다면 뭐 근시일 내에 아마 그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발로 움직이는 이 로봇의 이름은 스팟입니다. 위험한 곳이나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로봇은 출입구 개폐 여부와 고온 위험, 외부인 무단 침입 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해진 순찰 영역을 자율적으로 이동합니다. 또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로봇의 시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근무자들이 퇴근한 새벽 시간에 정해진 영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처음 로봇을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에 저는 이제 로봇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앞으로 뭐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든지 로봇이 어떤 산업적으로 쓰이기에는 그 앞으로 10년 안에는 힘들 거야. 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뭐 2000년대 이제 후반쯤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안에는 힘들 거야. 근데 그게 이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간 이제 한 10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전부터는 로봇이 정말 이제 기술이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활용될 수 있고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기술의 어떤 수준이 올라갔네. 이제 앞으로는 그 로봇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로봇으로서의 어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그 로봇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로봇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많은 자금 투자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하고 지루한 작업을 하며 우리를 돕고 있죠. 이처럼 로봇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로봇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로봇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에서 이동수단을 뜻하는 모빌리티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한 기업. 이곳에서는 다양한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로봇에서부터 사람을 인식하고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 개발은 물론 미국 로봇 전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Progress for Humanity라고 하는 그 철학,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를 위한 그런 철학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그 사용자의 모빌리티,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 모빌리티를 넘어선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편의성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착용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엑스불맥스입니다. 이동약자들의 신체 한계를 극복하고 이동을 돕기 위해 개발된 로봇 엑스불맥스는 보행이 어려운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들의 하지 근육 제거는 물론 관절 운동을 돕는 의료용 착용 로봇입니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서기, 좌우 회전, 걷기와 같은 7가지 동작이 가능한 엑스불맥스 로봇은 착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춰 로봇의 부분별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착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kg까지 사용자가 탑승을 해 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합니다. 또한 갑자기 전원이 멈춘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작을 고정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 등 실제 보행을 할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보행 패턴을 만들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동계를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리고 파워풀하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구동계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서 감각이 없고 힘이 없는 완전 하반신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렇게 세워서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보행 패턴들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생산 공정을 넘어 미래 먹거리로 로봇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달이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 로봇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뿐 아니라 시설 안내, 사진 촬영, 일상 대화 등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해하여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4개의 휠을 통해 전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환경 지도를 작성하고 로봇의 위치를 추정해 실시간 다중 경로 생성을 통한 자율 이동을 합니다. 실증 사업에 투입된 배송 로봇은 플러그앤드라이브 모듈을 기반으로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빠르고 안정적 배송이 가능한데요.
주상복합, 호텔에 이어 대형 리조트와 같은 근거리 배달 수요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배송 로봇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도 저희가 계속 전자기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자기기 기술들이 그런 집약체로 넘어가고 있고 어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든 이 로보티스의 기술들이 미래에는 이제 그런 자동차까지도 전달이 돼서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서 보이진 보이지 않든 다양한 곳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로보틱스 랩의 목표입니다. 1970년대 당시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았던 추억의 만화 영화 로보트 태권브이.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악당이 된 카프 박사와 이에 맞서 싸우는 훈과 영. 실제 인물의 동작을 바탕으로 작화를 하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 태권도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태권도로 악당 로봇을 물리치는 로버트 태권브이는 당시 아이들에게 친구이자 영웅이었습니다. 로봇 조립이 한창인 이곳. 커다란 로봇 다리가 눈에 띄는데요. 왠지 낯익은 모습의 이 로봇은 바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본체 조립이 완료되면 그 높이만도 무려 12m. 만화 영화의 주인공과 로봇공학 기술의 만남으로 탄생하는 태권브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것. 단지 서 있는 조형물이 아닌 가벼운 움직임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권 찌르기,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등 20여 가지의 역동적인 태권도 품새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품새 동작을 파일로 생성 후 실제 태권브이 로봇에 적용했는데요. 연속적인 동작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충돌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이 편리하고 쉽게 수정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권도 동작에서 뽑아내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에서 끝점에 어떤 동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 자세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사이 간격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모션 인비트위닝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시작의 끝점을 태권도 동작에 맞게 절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서 동작에서 뽑아내는 기술을 태권브이 로봇에 집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모션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와 로봇이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똑같은 어떤 느낌을 다른 지오메트리를 가진 로봇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곳은 특수 로봇에 들어가는 유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압 로봇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유압 기반 로봇은 전기 모터형 로봇에 비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을 극한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압 시스템 기술을 태권브이 로봇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12m 크기의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쪽 다리로 지탱하면서 절도 있는 품새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유압 동력원을 사용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품새 동작을 구현해냈죠. 또한 로봇 디자인에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는데요. 인체의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의 회전, 구부림 확장 등
태권 품새 동작 구현 시 로봇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를 고려해 디자인을 설계했을 뿐 아니라 전통 가피, 단총 무늬를 접목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태권 부위 로봇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12m 거대 태권 부위 로봇이 앞차기를 하고 돌려차기하고 태권 품새를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각 나라에서는 그날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기술과 그것을 응용한 로봇 콘텐츠 기술을 융합한 동쪽 조형물이나 상징물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 콘텐츠를 설치해서 이 분야의 새로운 로봇 산업의 시장을 형성해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로봇 기술의 감동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태권 부위랜드 조성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 부위 로봇이 완성되면 이곳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권 부위랜드에는 태권도 품새 동작을 구현하는 12m 태권 부위 로봇과 함께 다양한 로봇 콘텐츠와 체험 공간, 태권 마을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만화 속 주인공 태권 부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까요? 태권 부위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고 이제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주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 태권도 사관학교가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은 태권도 로봇이 중요하다. 태권도 로봇은 우리 국내 태권도 인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까지 무주를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태권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 4m, 몸무게 1.6톤에 달하는 로봇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외골격 장비 AMP 슈트와 상당히 닮아 보이는 이 로봇의 이름은 메소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사람이 직접 올라타서 팔다리 움직임으로 조종하는 아바타 로봇 메소드는 60cm 보폭으로 전후방 꽤 안정적인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양팔은 탑승자의 행동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1.6톤의 거대한 금속 골격이 걸음을 내딛으면 바닥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팔에서 다리 그리고 전신으로 인간의 근접한 몸체를 갖게 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은 지금 어디까지 진화했을까요? 국내 한 대학교의 로봇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눈에 띄는 로봇이 있는데요. 키 180cm에 무게가 100kg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바타 로봇이라 불리는 이 로봇의 이름은 도깨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바타 휴머노이드 로봇 도깨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요. 도깨비는 네 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으며 손가락을 접거나 주먹을 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 물체를 짚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이 아바타 로봇은 말 그대로 특정 현장에 있는 로봇과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 대신 미션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를 위해 아바타 로봇 자체에 탑재된 센서 기술, 비전 기술, 그리고 로봇과 조작자 간 정밀한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센서의 정밀한 결합과 끊김없는 데이터 통신 기술 등이 요구되죠. 네, 저희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람과 이제 좀 유연한 접촉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연구,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직 아바타 로봇이라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아바타 로봇을 사람에게
자기가 로봇이 느끼는 역감을 전달해 주는 거, 또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사한 로봇을 아바타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 로봇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조작자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로봇 조작자는 VR 기어를 통해 로봇을 보고 센서가 달린 장갑 등을 착용하고 손과 페달을 통해 로봇의 행동을 조종하는데요.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로봇과 같은 시선을 공유하기도 하고 장갑에 달린 터치 센서는 로봇이 만지는 물건의 감촉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바타 로봇 도깨비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조작자와 로봇 간의 상호작용. 이를 위해 시각 및 소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자는 로봇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데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들은 실제로 원격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기술은 그 사람의 이제 동작을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동작을 이제 로봇이 만들 수 있는 동작으로 바꿔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면은 단순히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그 로봇이 느끼는 힘들을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force feedback.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사람이 보통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눈의 시각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시각 정보들을 또 전달하는 그런 감각 기관들을 다 전달을 해주고, 또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다 전달해주고, 이러한 로봇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아바타 엑스프라이즈 대회. 엑스프라이즈는 퍼즐 게임,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시나리오 과제를 통해 아바타 로봇의 시각, 촉각, 청각, 몰입감 등을 겨루는 대회인데요. 이곳 연구팀에서 개발한 아바타 로봇 도깨비는 결승에 진출해 최종 8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바타 로봇에서는 이동과 조작이 핵심. 하지만 여전히 보행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데요. 연구팀은 유연한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센서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바타 로봇이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난 현장은 물론 다양한 산업 현장에 투입될 텐데요.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는 아바타 로봇. 영화나 상상 속이 아닌 현실에서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로봇은 많은 사람들 우려와 달리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위험한 지역,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먼 우주와 같은 영역에서 사람의 창의력이 좀 필요한, 또는 사람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원격 조작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이제 막 완성을 했고, 저희 시스템을 막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서는 좀 더 이제 사람 조작하는 사람이 좀 더 쉽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능력에 70%, 80% 나아가 이제 90%, 100%까지 사람의 이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엔 이색적인 축구 대회 현장입니다. 전 세계 로봇 축구의 왕좌를 가리는 로봇들의 월드컵, 로봇컵 대회인데요. 네, 상대팀 공격수 로봇과 1대1 성황. 골키퍼 로봇의 선방으로 골을 막아냅니다. 이번엔 역습 찬스, 그대로 슛, 골! 골인입니다! 로봇컵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로봇들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형 로봇들은 두 다리로 걸어야겠죠. 근데 그냥 걷는다고 되나요? 아니죠. 상대방 로봇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정확한 위치에 잘 갈 수 있는 능력, 즉
보행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경기장 안에서 벌어져요. 공, 심판, 그리고 뭐 관중,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굉장히 발달된 AI,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여느 강의실과는 달리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은 한 대학의 로봇 연구소인데요. 키 145cm, 체중 25kg 정도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앨리스. 바로 최전방 공격수 축구 로봇입니다. 이곳 로봇 연구팀은 지난 2022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로봇컵 대회에서 성인 정도 키 로봇을 사용하는 어덜트 리그에 출전했는데요. 로봇 키가 클수록 무게 중심이 높고 제어도 까다롭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합으로 꼽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매년 개최되는 로봇컵은 사람들의 월드컵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한국 연구진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 준우승이라는 멋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로봇컵에 출전하는 팀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껏 한다는 게 축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축구를 통해서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축구는 일종의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로봇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축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시키고요. 축구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달시키고요. 축구를 이용해서 로봇의 운동하는 능력, 즉 피지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 로봇이 인간 생활에서 잘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하나 연마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 로봇 축구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11명이 대결하는 사람의 월드컵과는 달리 로봇 축구 대회는 2대2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대의 로봇을 이용해 서로 슛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시합을 벌이고 두 대의 후보 로봇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출전팀은 제어 프로그램만 자유롭게 짤 수 있고 시합의 모든 플레이는 오롯이 로봇의 인공지능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올해 세계 최강의 로봇 축구팀이 되기 위해 막바지 훈련에 집중하는 연구진들. 사람들이 하는 축구처럼 로봇 축구 역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텐데요. 과연 로봇컵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독일 팀이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상대를 해보니 완전히 난공불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큰 점수차로 졌는데 실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본 거죠. 그런데 이 실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많은 팀들이 역습을 사용하더라고요. 기회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일단은 많이 막아내고, 그리고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역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술들을 빌드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얼마나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완성되면 많이 완성될수록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습니다. 잠시 후 로봇은 서서히 속도를 내더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침없이 달립니다. 성인 남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바로 이 로봇이 모래와 같이 변형되는 지형에서도 걷고 달릴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입니다. 사족 로봇 제어 기술이 탑재된 라이보는 중형견 크기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관절마다 달린 12개의 모터를 구동하고 보행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라이보는 사전 정보 없이도 다양한 집안에서 스스로 적응해가며 보행이 가능한데요.
발이 완전히 모래에 잠기는 해변 모래사장에서도 빠르게 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풀밭, 계단, 단단한 땅에서도 바닥의 특성에 적응해 안정적으로 걷는데요. 또 형태 변화가 심한 에어 매트리스에서 넘어지지 않고 회전도 거뜬히 성공합니다. 라이브의 기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하드웨어 기술은 저희가 이 로봇을 어떻게 설계해서 제작하고 이런 기술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는 라이브의 구동기를 직접 개발해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는 보행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강학습을 이용해서 로봇을 어떻게 제어할지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를 걷는 기술도 있겠고요. 산에서 어떻게 강건하게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로봇의 보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부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래나 자갈처럼 작은 알갱이가 깔려있는 바닥을 로봇이 걷는다는 건 매우 어려웠는데요. 연구진은 형태가 변하는 바닥에서도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강화학습을 활용했습니다. 강화학습은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로봇에게 학습시켜 여러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실제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시뮬레이션으로 바닥에서 로봇 보행체가 받는 힘을 모델링하고 사정 로봇이 지형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보행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구조도 강화학습에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행 제어기가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에 탑재됐습니다. 네, 저희 강학습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로봇에서 학습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로봇을 저희가 몇 달을 작동을 시켜야지 제어기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몇 달 동안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은 몇 달 동안 로봇이 망가지면 안 되고요. 그게 또 이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이제 랜덤한 행동을 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는 자율주행에도 많이 쓰이는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먼 장애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한 카메라 기반 센서를 통해 땅 어디를 밟아야 안전한지 판단을 도와줍니다. 이곳 연구진은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지형에서 이 센서들을 통해 인지를 하고 효율적인 로봇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라이보의 충전 시간은 약 1시간가량.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시간을 연속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향후 보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벼운 기구부 설계, 효율적인 보행 제어, 발열이 적은 전장부 설계 등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사족 로봇은 굉장히 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들과 비교해서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험지를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족에 비해서 더 빨리 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고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정 로봇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사족 로봇 자율보행 경진대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 총 11개 팀이 참여해 이 중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별도의 시각이나 촉각 센서의 도움 없이 험난한 장애물 코스도 거침없이 걸어가는 로봇.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이 로봇은 결승전에서 최고점인 246점을 받으며 최종 우승을 거뒀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보행 로봇 제어기인 드림워크 기술을 장착한 사족 자율보행 로봇 드림워커입니다. 네, 저희가 드림워크라는 제어기를 먼저 개발을 했고 그 제어기를 올린 로봇을 드림워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율보행 기술까지 다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경로 계획, 그리고 강인한 위치 추정, 그리고 주변 환경을 매핑하는
지도 작성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 기술들이 모두 작은 컴퓨터 하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시스템이 올라간 로봇을 저희는 이제 드림워커라고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형 사족보행 로봇을 사용했지만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MIT팀이 60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점수 차로 우승했습니다. 자율보행 로봇을 제작하려면 지역이뿐 아니라 로봇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추정하는 기술, 이동 경로를 계획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보행을 위해 연구진은 카메라와 3차원 라이다 센서, 관성 센서, 관절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자율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율보행을 위해 주변 환경을 인지할 뿐 아니라 지도에서 위험도를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술,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도 회피하며 보행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사족보행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제철소, 전기설비소, 화학공장 등 위험하고 극한 공간에서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드림워크를 개발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재난 환경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쉽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 대신에 로봇이 만약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각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이제 정보가 불완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어의 성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각 정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드림워크를 개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드림워커라는 개념까지 저희가 확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람을 태운 탑승형 로봇이 성화봉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122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등장했던 탑승형 로봇이 현실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인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성화봉송 로봇 이전에 2003년 일본의 아시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족보행 로봇 슈보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당시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슈보의 인기는 높았는데 무엇보다 로봇 기술 개발에 멈추지 않고 세계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의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간형 로봇을 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요. 한 이해가 그 로봇의 움직임,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제어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매니플레이터 협동 로봇으로 발전하고 또 정밀 운동은 우주물체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걸음에 관한 연구는 사족보행 로봇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여러 서버 제어 기술들은 또 유압 로봇으로 또 발전하는데 또 기본 기술로 사용되고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시스템 운용 기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지만 거기 이거는 모든 종합적인 기술들이 다 합쳐있기 때문에 스핀오프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 한 기업. 인간을 닮은 이족보행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 모터 방식 대신 기름이 누르는 힘인 유압을 이용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유압 로봇은 가벼울 뿐 아니라 같은 힘의 무게일 때 전기 모터가 내는 힘의 한계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형 로봇들은 전기 구동인 반면에 이렇게 과격한 그다음에 굉장히 힘이 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압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특정한 기업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아주 어떤 국가 기술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유압
제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용성보다도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큰 것이죠. 유압 로봇은 유압 펌프와 12개의 실린더,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압 장치를 이족보행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치의 무게도 가벼워야 하는데요. 연구팀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압 장치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큰 힘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유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에서부터 닭을 튀기는 로봇,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로봇까지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협동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봇은 너무 비싸서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 여건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갈수록 노동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로봇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은 사람과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과 로봇의 공존, 이미 그 시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각 가정에 보면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또 장난감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 나가면 뭐 이렇게 길 안내 로봇도 있고 많이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그보다 더 나간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안에 뭐 휴보 같은 이런 로봇이 와서 같이 도와준다든가 뭐 길에 더 많은 로봇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걸 아마 상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돼서 사람이 로봇에 너무 의존하거나 로봇을 기자식에 의인화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로봇의 종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AI든가 GPT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걸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로봇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것은 사람은 더욱더 사람다워지고 로봇은 좀 더 로봇다워지고 하는 것, 서로를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로봇. 팔 하나로 이루어진 로봇은 다리, 몸통과 본체가 진화하면서 이후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로 발전했죠. 인공지능이라는 두뇌와 함께 인간의 근접한 몸체를 갖게 된 로봇의 진화. 영화나 만화 속에 등장하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증명하는 기술, 바로 로봇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런 로봇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